여기는 대구 상동의 상꼼파 횟집. 이름만 들으면 꼼장어 전문점 같지만 자연산 잡어, 코스 요리 전문점입니다. 그리고 대구 3대 횟집 중 한 곳으로 소문난 곳, 돌돔. 오, 이 친구는 이시가리군요. 줄가자미. 사전적 의미는 다르지만 거의 우리나라 말화 된 줄가자미 이시가리. 좀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네. 방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자리 잡으려는 순간 사장님 한 말씀. 한마디로 저녁엔 예약 없이 먹기 힘든 곳. 일찍 와서 다행이고 운이 좋았습니다. 메뉴는 간단했습니다. 잡어 ABC 코스. 그래도 좀 특별한 게 없나 했더니 당구장 표시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수족관에서 봤던 이시가리 인당 7만원에 합의 받습니다. 참고로 생와사비와 최고급 간장. 채소농장도 직접 운영하신답니다. 가성비 좋다는 대구 3대 횟집 기대됩니다. 곁들임 음식 스키다시부터 차례차례 나왔습니다. 처음 세팅은 7가지. 누가 봐도 굴, 다시마, 도톰한 말린 쥐치볶음, 과메기, 개불, 멍게, 조개. 올해 처음 들어 먹는 과메기 먼저 먹고요. 설마 보시는 분 중에 스키다시가 이게 전부냐 오해하실 분도 계실 텐데요. 그건 완전 경기도 오산이고요. 먹다 보면 깜짝 놀랄 안주들이 하나씩 나오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짠! 여기에 주스 빠질 수 없죠. 테라팡 보리 주스. 저는 처음부터 스까 먹으려고 소주도 땄습니다. 아, 소매. 이어서 또 나왔습니다. 이게 났습니다. 오, 이게 뭐예요? 생선 튀김입니다. 이게 났습니다. 가자미나. 좀 늘어나. 이어서 오늘의 주인공 이시가리 줄가자미 나왔습니다. 역시 수십 가지의 가자미 중에 제왕. 몸값 자랑하는 그 자태가 아주 영롱합니다. 바로 먹기 아까우니까 조금 더 보시겠습니다. 주인공 나왔다고 스피다시는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계속 나옵니다. 감상은 이제 그만.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난 이게 열. 연골, 뼈꼬시와 살로 구성된 이시가리. 가운데 주신 거 딸랑딸랑. 어떠죠? 띵. 야.
생선 본연의 맛을 한번. 뭐, 또 나왔대요? 오. 뭐 계속 나와요? 네, 계속 나온 거예요. 응? 계속 또 나와요? 네, 많이 또 난 거예요. 짠 미시가리 짠 해삼입니다. 해삼이요? 오 이야 잘하세요. 네 가자미래도 이게 어우 확실히 식감이 좋구만. 된장에 살짝 발랐어. 눈치 보며 먹던 거니까 우리 둘만 있으니까 두 접시 팍팍 드셔. 감사합니다. 짠. 가져서 고맙소. 어유 중간중간 내주시는 거 먹다 보니 정작 주인공 먹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다들 주연의 버금가는 조연들이기 때문이죠. 그래도 역시 이 시가리. 맛있고 비싼 이유가 있어? 또 나왔습니다. 뭐야 이거? 아구수 조개입니다. 아구수 육이요? 네. 아 원래 주는 거예요? 네, 원래는요. 스테이크입니다. 와, 여기 뭐 배추전주라고. 감사합니다. 아니, 아구 몇 점 주는 건 이해가 가도 이렇게 한 마리 통째로 그것도 수육으로 이렇게 내주셔도 되는 겁니까? 혹시 음식으로 고문하는 새로운 조직이신가요? 상꼼파? 아이쿠 죄송합니다. 농담이었습니다. 너무 감격스러워 별소리가 다 나오는군요. 너무 잘 어울려. 근데 벌써 놀라는 건 사치였습니다. 오장한데 통째로 뜯는 거거든요. 그 약간 끝은 삭삭할 수는 있는데 몸에는 아주 좋은 거라서. 오, 오, 꼬부냐? 통으로? 우와. 이야. 맛있게 드세요. 네. 어우, 누야. 잘 먹겠습니다. 이시가리 뼈 다짐이 지느러미나 아가미 뼈살을 다듬어 주시는 건데요. 이거 참 별미입니다. 이 시간에 이걸 먹어줘야 또 우와 나 그냥 한번 먹을게.
근데 또 아직 안 끝났습니다. 오, 보입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네. 열기야, 뭐야 이거? 에이, 나도 모르겠다. 빨간 고기. 오, 이거. 얘도 있고. 와. 오, 이거 뭐야 이거? 방어인가 이거? 와. 이것만 먹어도 배부르겠다. 생선에 이어 이까심, 문어, 숙회까지. 이렇게 먹으면 더욱더 맛납니다. 그리고 진짜 진짜 와우. 마무리. 지리예요? 네, 지리탕입니다. 어디서도 보기 힘든 자연산 고급종 서더리 지리탕. 뽀얀 곰탕빛까지 나옵니다. 마지막까지 뭐가 나올까 호기심 자극하고 설레게 만들었던 대구의 상꼼파 회채. 오. 아, 짠. 끝까지 이 시간이 한 점 더 하고요. 바다 없는 대구에 유명한 횟집이 많은 이유를 상꼼파를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야. 야, 얘가 놀래미? 놀래미. 오. 놀래미. 야. 야, 이거 되게 좋긴다. 야, 자연산. 또 우럭이. 네. 야. 탱탱하다. 자연산 해라. 자, 띵. 서해안의 한 섬. 죽도에서 죽도록 맛있게 먹은 가성비 좋은 힐링 횟집 이야기. 가다 보면 출발합니다. 가가가. 여기는 충남 보령의 죽도. 대나무가 많아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바다 위 단독 섬이었는데요. 99년 방조제가 완공되면서 육지와 연결된 육지섬입니다. 애칭은 보물섬 관광지. 인근엔 용두해수욕장, 무창포해수욕장, 대천해수욕장이 있고요. 요거트만 좋아하는 거리가 먼 요트 경기장도 있고요. 암튼 보기만 해도 가슴이 뻥 뚫리는 힐링의 섬. 비록 육지섬이 됐지만 죽도항은 여전히 남아있었고요. 선장님들이 직접 잡은 고기를 파는 어민 회센터도 있었습니다. 어민 회센터? 어우, 황가오리 안녕. 사우정 같아. 또 섬 안엔 한국식 전통 정원인 상어원이 있어서 또 다른 힐링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반대편에도 이렇게 방파제 옆으로. 게다가 죽도항 건너편에 또 다른 산책로가 있었는데요. 오, 죽도 먹거리촌? 이때 만난 먹거리촌. 눈을 번쩍 뜨이게 했습니다. 아, 그 대나무가 많아서 죽도. 분위기 좋네. 아이고, 아, 손님 맞은 게? 손님 맞이? 꼬리 살랑살랑 흔든다. 이야, 많다. 바다 앞 야장과 코코 덕분에 여기서 먹기로 했습니다. 광어가 아주 방송만 하네.
7개. 우럭도 꽉 차있네. 우럭. 갑오징어. 해산물게. 기본 회 가격은 4만원. 탕 포함이고요. 이 정도면 놀러와서 먹을만하죠. 원래 서너 군데가 있었는데 현재는 바다 횟집 이곳만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놀래미도 좋아요? 네. 그게 매운탕이 맛있어요. 그런 간만이 듣고 놀래미랑 섞어서. 자연산 광어 먼저 보여주셨는데요. 야, 얘가 놀래미? 놀래미. 응. 보는 순간 놀래미. 깜짝 놀래는 놀래미. 튄다. 놀래미. 야. 자연산 우럭. 오. 놀래미 우럭 해야 4만 원인데 광어도 추가해서 5만 원에 부탁드렸습니다. 야, 자연산 또한 네. 우럭이. 네. 야. 정리하자면 광어, 우럭, 놀래미, 자연산 5만 원에 먹기로 했습니다. 우럭은 양식도 있으니 자연산이 먹고 싶다면 꼭 집어서 말씀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좋았던 건 다들 친절하셨습니다. 저희는 바다 바로 앞 뻥 뚫린 자리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앉자마자 우와, 저 모자가 아주 멋지시네. 베트남 서버님이 챙겨주셨습니다. 이야, 바다 그냥 바로 앞에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날 날이 흐렸는데 이런 날 얼굴 더 잘 타죠. 파라솔도 설치해 주셨습니다. 스키다시 곁들인 반찬은 멍게, 피조개, 놀래미 조림, 어묵, 묵은지, 부추김치, 공자반, 청양고추, 마늘이 있었습니다. 논나를 쓴 이모님이 술을 논나 하는 순간 와, 무슨 나왔어요? 세 가지 모듬에 나왔습니다. 예. 여기는 놀래미, 네. 우럭, 광어. 완전 빛의 속도로 썰어 갖고 오셨네. 이젠 말이 필요 없죠. 겁나게 맛나게 먹어보겠습니다. 네, 짠. 바다 앞 야장에서 진짜 오랜만이네. 자, 짠. 자연산이다. 자, 띵. 오, 기름 편해. 기름 편해. 야, 맛있겠다. 와, 달지다니까? 짠짠하다, 짠짠해. 회가 달다, 달어. 자연산 광어.
하다 보면 인간. 우렁, 놀래미, 광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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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볼살. 맛있겠다. 야. 야. 자, 짠. 아. 진짜 시원해. 오. 오, 국물 맛있다. 오. 양념 찍어서 드려고. 와사비. 아, 회는 뭐예요? 무슨 회예요? 밀치 안 하고. 아, 밀치랑 안 하고? 이것도 올린 가격이에요? 올린 가격이에요. 만원, 6,000원. 어머. 여기는 부산 자갈지역 7번 출구. 부평 깡통시장 바로 옆 골목인데요. 가성비 좋은 식당을 찾아왔습니다. 부산 올 때마다 간다 간다 하다가 드디어 찾아온 곳. 은하수 실비식당입니다. 낮술 한잔하러 왔습니다. 오픈 때부터 마감 시간까지 주당 아재들의 성지로 불리는 곳. 간판만 봐도 왠지 모를 동질감과 푸근함이 느껴졌습니다. 점심시간 살짝 지나 방문했더니 조금은 한산했습니다. 안쪽에 자리 잡았습니다. 밥집 겸 술집, 배달도 합니다. 어? 배달도 하세요? 예. 오. 야. 인상 좋으신 사장님. 아, 뭐 횟집이면서 백반집이면서 배달도 네, 하시고. 배달도 하고. 와, 전천후네요. 오전부터 밤늦게까지 정말 열심히 살고 계셨습니다. 암튼 메뉴판 식사 가격 저렴했고요. 안주 가격은 완전 혜자였습니다. 실비식당 중에도 왕 실비식당. 누구나 환장하는 안주가 평균 15,000원. 가장 비싼 게 과메기 2만원이었습니다. 이마저도 올린 가격. 네, 사장님. 네. 근데 가격이 싼데 네. 이것도 올린 가격이에요? 올린 가격이에요. 언제? 옛날에는 16,000원. 어머. 저희는 일단 회 한 접시 하고요. 아구수육 주문했습니다. 퀄리티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정말 럴수럴수 이럴 수가 였습니다. 안차는 드실만큼 가져오세요. 아. 예. 아. 낮에는 셀프지, 위에는 수단주의 네. 낮에는 오픈형의 10여 가지의 반찬들. 재활용 없는 뷔페식으로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종류가 많아가지고. 와. 이열. 본인이 먹고 싶은 거 셀프로 가지고 오면 더 있어. 아, 진짜? 일단 만화님 취향 7가지만 가져왔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어리굴젓도 있었고요. 나중에 장조림과 삶은 계란도 가져왔습니다. 반찬만 봐도 손님에 대한 정성이 느껴집니다. 어리굴젓에 먼저 손이 갔습니다.
세벌 나물 아니? 만화님은 살짝 탄 채소 야채전. 이때 회 나왔습니다. 와사비. 아, 회는 뭐에 무슨 회예요? 밀치 안 하고. 아, 밀치랑 안 하고. 오. 이야. 밥풀 같아. 이야. 이게 15,000원. 딸랑 회 한 접시였다면 그럴만도 하겠구나 하겠지만 이렇게 풍성한 반찬이 나오니 한 번 더 깜놀했습니다. 밀치와 안하고의 회 한 접시. 설마 이것도 비싸다고 하신 분이 계신다면 정말 미워할 거야. 비록 15,000원의 한상 차림이지만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대접받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땄습니다. 잘 왔지 여기? 응. 신선한 회 한정을 위해 입안 소독했습니다. 아, 아 밀치? 밀치 먼저. 밀치. 숭어인가 가숭어인가 하여튼. 짠. 철인 거, 철이던 거. 나는 간장에다 먹어야지. 와사비도 생 와사비. 일단 간장 와사비. 자, 여기. 띠용. 네. 부들부들 맛있네, 이거. 연하니까 그냥. 어우, 살이 되게 연하다, 이거. 이번에 여기다가. 자. 하나 샵. 묻혀가지고. 밀치의 퀄리티.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이어서 안 하고. 안 하고. 짠. 너무 고소해서 고소할 뻔했습니다. 반찬도 하나씩 맛보고요. 이름만 반찬이지 전부 술안주. 반찬도 많은데 하나하나 다 맛있는 것 같다. 술쟁이 눈엔 다 그렇게 보입니다. 이번엔 삼합으로 먹었습니다. 밀치 안 하고 어리굴젓 삼합. 먹는 순간 웃음이 절로 나왔습니다. 이번엔 UFC 쌈 타임. 밀치를 밀치지 말고 야무지게 깔고 안하고를 안아서 안전하게 착석 시킨 후 은퇴한 사비를 올려주면 한 쌈 완성. 누구 입으로? 제 동굴 속으로. 슝. 겉절이 또한 예술. 야, 겉절이 아주 시원하다. 싼 게 비지떡, 여긴 예외입니다. 시원하다. 현재까지 지적할래야 지적할 게 없습니다. 이어서 아기 수육 나왔습니다. 아기 탕국물도 함께 나왔습니다. 식초 네. 네. 감사합니다. 미나리 콩나물에 소꼬리찜 같은 살과 내장
아기 강까지 들어있었습니다. 이게 얼마? 단돈 15,000원. 이 실비집 미쳤습니다. 한마디로 럴수럴수 이럴수가. 이게 바로 주당 아재들의 성지 은하수 실비집입니다. 만화님의 손이 먼저 간 건 아기 간. 내장 이거 좀 맛있는 건데. 엄청 두툼한데? 와, 이거 하나만 먹어도 배부르겠다. 완전 부드러워. 마나님이 너무 맛있게 먹으니 삐쳤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걸 혼자 다 드시다니. 야속해라. 대신에 저는 자비 없이 살로 달렸습니다. 쫀득쫀득하네. 좋아. 하지만 먹다 보니 간이 하나 더 있더군요. 제가 경솔했습니다. 요건 제 몫입니다. 완전 부드러움스. 한 번 더. 크리미 크리미. 생크림 먹는 것 같아. 계속 달렸습니다. 내장. 15,000원인데 아구 내장. 일하게 되는데. 미나리와의 조화도 훌륭했습니다. 정말 미나리 먹고 미쳤습니다. 미나리랑 같이 먹으면 완전 향긋하네. 골고루 다 있어. 아기 꼬리갈비 식초 솔솔 뿌려 아기탕. 곰탕 국물 같아. 속꼬리찜 비주얼에 아기 수육. 세상 천지에 15,000원 아기 수육이 이렇게 나오는 곳 없을 겁니다. 비주얼은 거의 바다 사자입니다. 옆에 수염 난 거 비장 씹었어. 예. 잠시 밀쳐놨던 밀치 끌어안았습니다. 밀치지 말고 안치. 순수하게 와사비 간장 찍어서 한 입 먹고 수육 플러스 겉절이 플러스 어리굴젓. 맨발로 뛰쳐나가 춤출 뻔했던 맛이었습니다. 이렇게 낮술의 향연은 아름답게 마무리했습니다. 전철로 막 돌아다니야. 국제시장 막 돌아다니야. 배민 안 하고 직접 하시니까. 오바이단 타고 송도로 아이디 갔다 왔다 하시나요? 바로 정원 가면 되거든요. 오토바이 탈지도 모르고. 오늘 매니저는 없어요. 감사합니다. 예, 잘 먹습니다. 네, 다음에 또 놀러 오겠습니다. 아, 예, 잘 갔어요. 네. 부산의 가슴 따뜻한 착한 식당, 해자라운 식당, 은하수 실비식당이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볶음볶음한. 이야. 이야.
야, 이렇게 많아. 오. 맛있게 쌉싸요. 예, 잘 먹겠습니다, 사장님. 팍 싸셔? 이야, 아까 도다리 대가리 도대. 네? 여기는 포항의 송도 해수욕장. 아직은 물에 들어갈 수 없고 멍 때리며 파도 구경하고 해변을 좀 걷다가 회 한 접시 먹기로 했습니다. 맞은편엔 커피 전문점, 치킨집, 횟집 등이 많았습니다. 횟집. 여러 횟집 중에 특별한 횟집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낚시 슈퍼 횟집. 해수욕장 바로 앞에 슈퍼이면서도 낚시용품도 팔고 가맥집이면서 회도 파는 재미있는 간판에 이끌려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일단 입성, 근데 아무도 안 계신 모양입니다. 내부는 꽤 넓었고요. 테이블도 많았고 안쪽에도 자리가 있었습니다. 긴가민가 들어왔는데 진짜 회를 파는 모양입니다. 사연이 계셨구나. 사연이? 지금 먹어도 돼요? 예. 회도 팔아요 여기서? 예. 와. 아니 낚시도 써 있고 뭐 이렇게 슈퍼 써 있어서. 아, 다 하면 된다. 오. 슈퍼에다가 진짜네. 예. 낚시용품. 이모님 여기 메뉴판은 어디 있어요? 메뉴판이요. 우리 메뉴판 없어요. 메뉴판 없어요? 뭐 먹어야 돼요 저희 둘이? 메뉴판이 이렇게 있는데 안 따라가. 그 회는 도다리요? 도다리. 아 여기 있구나. 있어요. 안 따라가. 안 따라. 야, 이렇게 들고 다니는 메뉴판 중에 제일 크네, 제일 커. 야, 그럼 저희 둘이 먹으면 어떻게, 가격을 어떻게 해요? 가격은 둘이 잡수려고 하면 5만 원짜리 잡수면 되나? 5만 원짜리? 네. 그럼 저희는 아예 1kg? 네? 1kg? 아직 1kg는 이렇게 넘어요. 아, 넘어요? 네. 5만 원짜리 그럼 먹을게요, 둘이. 네. 예. 5만 원짜리 잡수면 예. 둘이 5만 원짜리 잡수면 돼. 저희 카드 돼요? 예, 카드 돼. 와. 도발이 있네. 네. 와. 직접 잡아오시는 거예요? 아니요. 중령을 치고 할 때 옛날 우리가 잡았는데. 네. 이야. 꽁또다리. 유. 오. 뽀끔뽀끔한. 오. 더 주세요. 눈이 좌광우도 이러던데. 오른쪽에 도다리 뜬다. 이야. 얘가 5만 원어치. 양이 많네요. 올해로 46년째 회를 뜨고 계신다는 사장님. 20대부터 회를 뜨셨다고 하는데요. 어느덧 70대가 훌쩍 넘으셨습니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배 두 척을 운영하며 남편과 함께 직접 고기 잡아 파셨다고 하는데요. 아쉽게도 지금은 홀로 운영하다 보니 직접 사와 파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 문 열어 하루도 쉬는 날이 없다고 합니다. 병원 가는 날에도 낮에만 잠깐 문 닫고 영업하신답니다. 술은 저희 갖다 먹으면 돼요? 네. 오. 와. 여러 잡사요. 네. 여러 잡사요. 백반 나오는 것 같아. 기본안주. 단촐하네. 찐땅콩하고, 멍게. 자.
담배 짠. 오, 먼 게 한번 먹어보자. 와우. 오, 짠. 너무 맛있다. 멍게도 한번 된장에 먹어볼까? 그 참기름이 있잖아. 야. 근데 맛있는데? 멍게 자체가 짭짤해서 그냥 먹는 게 제일 맛있어. 야. 자. 파드시 짠. 땅콩 맛있겠다. 찐 땅콩. 소주에 땅콩이라고? 메인 안주 나오기 전에. 통. 오. 야. 폭신폭신 맛있다. 본격적으로 회뜨기 작업 들어가셨는데요. 혹시 뭐 매운탕도 주세요? 아, 매운탕에 서비스 나갑니다. 아, 끝에. 어머니 혹시 여기 제피도 드세요? 예, 제피 다 넣어요. 근데 저희 못 먹는데. 아, 그럼 아니에요. 지금 아니에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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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뱃사람 스타일 막서리 회입니다. 도심에선 좀처럼 보기 힘든 터프한 스타일. 옛날에 우리 저 방파제 장사할 때 저 손으로 장거리했지 뭐. 와, 방파제에서도. 방파제에 한 20인 작사했다니까. 바다 고판했어. 서걱서걱 소리 나는 칼맛. 정말 그리웠습니다. 오. 이야. 양 이렇게 많아. 오. 오. 맛있게 쌌어요. 예, 잘 먹겠습니다, 사장님. 양버버. 밑에 데코 없이 그냥 순수하게. 어, 무도 안 깔렸어. 그냥 오로지 도다리. 와. 꼬돌꼬돌스. 아, 잘 찾았네. 자, 첫 점은 하나, 띵. 와사비 간장에. 된장에. 와, 기름지고 꼬들꼬들하고. 살짝. 정말 쫄깃쫄깃 담백했습니다. 도다리 지느러미 한 점 더. 진짜 꼬들꼬들하다. 제철에 먹는 도다리 막서리회. 지금껏 먹어본 도다리 중 탑이었습니다. 한 주세요. 자. 송도 도다리 짠. 팍 팍 싸셔. 김장도 넣고 와사비 넣고. 쿰쿰쿰한. 야, 막 밑에 땅에서 막 꺼내오신 것 같아. 우와, 이거 맛있다. 김치에다만 싹 싸먹어도. 진짜 맛있어. 멍게까지.
계속 달려봅니다. 쭉쭉 들어갑니다. 짠! 요거 이제 씹어 먹으면 맛있는데 또 요거. 쪽쪽쪽 나와요. 우와. 뭐? 회 잡을 거. 네. 나 잡을 텐데. 오, 감사합니다. 아까 잡은 거 도다리? 예. 이야. 어우, 양도 푸짐하네. 김치랑 다 맛있어요, 사장님. 요거 잡으면 물 보세요. 네. 네. 이야, 아까 도다리 대가리 도대 도대 오, 도다리 뼈대 오 시원하게 싸 와 살도 많다 또 대가리 살이 맛있잖아. 오, 예. 나왔다. 어, 확실히 부드럽다. 됐어. 자. 도다리 샤부, 샤부. 받아보며 도다리 회에 매운탕까지. 뱃사람 스타일로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평생을 바다와 함께한 회뜨는 어머님이 계신 곳 포항 송도 해수욕장에 우성 슈퍼 횟집이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이게 무슨 여기는 포항 영일대 북부시장. 죽도시장 바로 옆 현지인들이 많이 찾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등푸른 마켓 특화거리로 지정된 곳이라고 합니다. 꽁치, 고등어, 청어 등 등푸른 생선을 비롯해서 가자미, 각종 활어 등을 취급하는 곳입니다. 코너식 가게가 밀집되어 있었는데요. 이때 만난 한 어르신. 여기 집에요. 네? 네? 이 집에 예, 뭐 섞어주려면 섞어주고. 그 여기도 회 떠가지고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 집입니다. 아 그래요? 아 저희가 제일 맛있어요? 예, 아까 잡사 버섯 맛있습니다. 맛있어요. 아까 잡사 버섯. 본인 생선은 안 파시고 이 집을 소개시켜준 이 상황은 뭔가요? 암튼 맛있다고 소개시켜주셨으니 따라가 봤습니다. 야. 뭐 화로도 있고. 네. 그 청마 있잖아. 네. 마켓도 하고 하니까. 오. 이름은 진미 회식당이었습니다. 왠지 엮인 거 아닌가 하고 메뉴판을 봤는데 럴수럴수 이럴수가 1인 만 원이었습니다. 처음에 괜히 오해해서 죄송합니다. 할까요? 뭐 먹어.
살아있는 걸로 해드릴까? 네. 예. 천만 조금 섞고. 네. 네, 알았어요. 그럼 뭐 얼마짜리? 한 3만원짜리. 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사장님 카드도 되나요? 여기는? 카드도 돼요. 우리는 카드도 돼요. 카드도 되고? 예. 이야. 현금 내놔라 이러면 그래요. 이야, 이것도 바싹 말라갖고 압력밭에다가 접어 놓고 써요. 아뭐 이거 뼈가 다 익어버리고 안 씹혀요. 오늘 내가 뼈도 먹어도 돼요? 예, 그냥 한번 드셔보세요. 간도 짭지도 않고 딱 적당해요. 짱입니다. 네. 얘는요? 얘는 기다리, 미역 기다리. 아, 그, 아 미역 기. 그것도 드셔보세요. 야. 우리는 찌개다시를 뭐 별도로 이것저것 안 하고 네. 이런 거를 내가 먼 데서 오신 분들은 또 특이하잖아요, 이런 거. 오, 맛있겠다. 오, 미주구리에 그것도. 말린 가정이. 쫀득쫀득한데 주포 같아. 뭐, 뼈도 그냥 씹어도 돼. 아. 그리고 야채는 이제 야랑야랑 미역이랑 무쳐 드셔도 되고, 요렇게, 야채는 요렇게. 양파랑. 이제 이거를 원래. 네. 오늘 회는 어떤 게 바로 나요? 가자미하고 잡어랑 섞고. 잡어는 뭐 요즘은 여러 가지 안 나요. 맥이라든가 뭐 그 뭐 기단한 장치라든가 이런 게 안 나고. 네. 그 빨간 옷 입은 저 달갱이라고 있어. 성대 달갱이. 성대 맞아. 와 아시네. 몇 번 먹어봤어요. 아 어. 그래요. 고구랑 섞고 청어 조금 하고 내가 예예. 아 여기 있구나. 예, 여기 장고기요. 와, 가자미랑 와 성대랑 섞어가지고 내가 예. 줄게. 아이고 미안타 얘들아. 야. 자자자 이때 날개 핀 모습을 좀 보려고 했는데 미안합니다. 잠 예. 네. 어머 요거 잘라 놓고 줘. 오 달갱이. 이게 참가재미. 네. 이거 참가재미. 뭐 참가하면 배가 좀 노란가요? 뒤도. 이렇게 하얘요. 아. 배와 꼬리 양옆이 노란색을 띠는 게 참가자미인데 포항에서는 용가자미를 참가자미로 부르고 있으니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뼈 하나도 없어야 되죠? 아니 뼈 꼬시로 해주세요. 와. 그래 뼈 없이 그래. 뼈 없이 해야 되잖아. 맞죠? 아, 뼈 있으면 좋습니다. 있어요? 예. 아, 알았어요. 그러면. 고독고독 막서리. 요 뼈. 예, 예. 그냥 부채가 이렇게. 네. 제가 해드릴게. 바로에 이어서 청어, 회 등푸른 마켓 백미라고 할 수 있지요. 야, 힘내냐고. 내가 허리 아파갖고 집에 놀면서 와. 놀다 어제 아래 나왔거든. 그래 술 처먹는 날이 지나가. 얘가 청어예요? 껍질 깎는 거. 아, 얘 청어? 예.
맛있나 봐. 예, 예. 고소하시나요? 예, 예. 먹는 사람들은 재미있어. 아침에 내가 이거 비베가 먹어왔거든. 비리지 않아요? 얘는? 안 비려요. 안 비려요? 야채 넣고 비벼가 먹으면 회는 다 똑같아요. 근데 고소한 맛이 더 많아요. 그렇구나. 네, 여기. 앞 사라드려야 돼. 여기다 놓고, 야채 넣고, 이렇게 네. 비벼가 드시면 맛있습니다. 이야, 잘 받아주세요. 짠. 이야. 쥐마다. 영일대 시장 마켓. 원래 야채 깔고 회를 얹어주시는 게 정석인데 저희는 멀리서 왔다며 이렇게 채소 따로, 회 따로 내주셨습니다. 취향껏 먹으라고요. 자, 참. 그런데 여기는 청어를 먼저 먹어야 되는데? 청어. 오. 기름기 좔좔. 청어입니다. 그 맛은 과연? 와, 엄청 부드럽다. 그냥 녹아. 나도 줘봐 한번. 자. 오. 와, 씹을 게 없어. 그냥 녹아. 비린내 1도 없어. 그냥 녹아. 와, 맛있는데? 와, 조미료를 시원한 데가 먹어. 이번엔 성대와 가자미 한 쌈 했습니다. 진짜 맛있어. 이번엔 회 다 몰아서 채소와 스까무끼. 그 맛은 한마디로 정리됐습니다. 이번엔 숟가락 쌈, 양파 미역 깔고, 채소 올리고, 청어 올리고, 가자미 성대 올리고, 하늘에서 초장이 내려와요. 이렇게 완성된 숟가락 쌈. 맛은 뭐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네요. 그냥 꿀맛. 쌈 한 번 더 쌌습니다. 이것저것 다 양파에다가. 아, 아까 미역도 맛있죠. 미역. 우와. 시장통 아재 분위기였지만 마나님이 좋아하니 제가 더 행복했습니다. 막 들어가네, 막해봐. 저는 그냥 순수하게 청어마켓 한 점 먹어봤습니다. 초장에 섞어 먹으니 그 본연의 맛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와사비 간장만 살짝 찍어서 슈. 한편 포항마켓 먹는 정석을 지역 토박이 형님들이 보여주셨습니다. 우와. 포항에 보면서 이야기 못 들어봤어요. 이 정도? 막 들어서 막해, 막 뿌려서 막해, 막 퍼져서 막해였습니다. 이렇게 나눠먹는 포항마켓. 바쁜 뱃사람들이 빨리 먹기 위해 거기서 유래됐다곤 하지만요. 너무나 정겨워 보였습니다. 이런 문화가 점점 사라지는 게 아쉬울 뿐이었습니다. 인심 좋게도 형님들이 좀 나눠주셨습니다. 자, 짠! 초장의 새콤달콤함보단 깊고 진한 정의 맛이었습니다. 형님들 감사합니다.
숟가락 쌈 한 점 더 먹고 있을 때 주문도 안 한 매운탕이 나왔습니다. 선풍기 틀어놔서 빨리 식 준비돼. 근데 매운탕은 서비스인가요? 그냥 밥 시키면 따라 나간다. 아, 밥 시키면 따라 나와요? 네. 아, 너무 천사하신 거 아니에요? 광어 서더리. 공깃밥에 딸린 서비스인데도 지대로 나와줬습니다. 윤기 좔좔 쌀밥을 푹 담가 먹고 있을 때 또 뭘 내주셨는데요. 비벼 먹으라고 대접도 주셨어요. 회덮밥을 만들어 먹어도 맛있다는 사장님의 배려입니다. 예쁘고 야무지게 비벼서 한 입 슈. 회덮밥 쌈에도 한번 싸 먹어봤습니다. 가자미찜도 하나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 거였군요. 감사합니다, 마나님. 맛, 양, 값은 물론이고 정이 넘쳤던 포항 영일대 북부시장. 등풀은 마켓거리였습니다. 이쪽이 싹 뱃살이에요, 뱃살. 여기가 등살 붙어있고. 등살. 등살. 와. 자, 배꼽으로 첫 점. 짠. 여기는 서울 종로가 신진시장. 돼지곱창이 아주 유명한 시장인데요. 오늘은 회 한 접시하러 왔습니다. 오늘의 목적지는 완도 수산입니다. 요, 방어. 중간급 이상가는 방어였고요. 바다장어, 붕장어. 장어. 못생겨도 맛이 좋은 삼식이. 낙지소라 등 해산물도 있었습니다. 허름해 보여도 요즘 많이 핫한 곳이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방어 때문입니다. 제철을 맞아 수요가 늘면서 가격이 만만치가 않은데요. 이곳은 1인분에 15,000원입니다. 굴과 꼬막도 10,000원이었습니다. 방자리 포함 테이블 7개의 아담한 식당. 방어 2인분 주문했습니다. 어, 알바시라더니 사장님이신. 알바 내가 알바. 이런 기회가 알바지. 그 사모님이 사장님이세요. 아, 사장이지. 난 알바. 야. 먹으러 힘드니까 알바로 나왔어. 와, 반찬이 오 백반 반찬처럼 나오시. 어? 벌써 나왔네? 오. 사장이 빨리 썰고 알바를 해가고. 어, 감사합니다. 한 번에 많이 했는데. 사장님, 오늘 방어 몇 킬로짜리예요? 18킬로가 18킬로. 18킬로? 오. 왜 이렇게 싸게 파세요? 이렇게 싸게 파세요? 국물이 아니까 인건비가 안 들어가잖아. 아. 내가 네. 직접 사와서 또 국물을 사오니까. 오. 이용이 딴 비용이 안 들어가고. 아. 다 골고루 다 들어갔어. 이쪽이 싹 뱃살이에요, 뱃살. 뱃살. 여기 다 뱃살이에요? 오. 그 다음에 여기가 등살 붙어 있고. 등살. 네. 등살. 얘는 사이살인가 그 중거 아닌가요? 네. 진한 거? 서로가 골고루 줘야지. 네. 좀만 좀 주면 안 되잖아. 네. 완도 출신 젊은 오빠 누님이 운영하시는 두근한 횟집이었습니다. 자, 이제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좋네. 배꼽살도 있고.
짠. 예, 자, 짠. 언니 미리 수건 있잖아. 조그만 게 있어. 아, 자. 자. 어, 이거 애껴 먹어야 되는데. 다 들어야 되겠네. 오. 처음에 그 거글은 좀 잘 안 되겠어, 이제. 와. 자, 배꼽으로 첫 점. 짠. 자. 쌩. 나도 한 점. 자, 포수 한 번. 맛있어, 맛있어. 야. 야, 빨리 빨리 따. 급해 빨리 따. 빨리 먹어야지. 기름지니까 주스가 한 잔 들어가야지. 띠용. 자, 매 짠. 아, 좋다. 등살. 야. 반들반들 맛있겠다. 부드럽고 쫄깃쫄깃한데. 이게 사이살. 육색이 완전 소고기 같아. 여기 일단 한번 싹. 이야. 삼치같이 김에다가 슝. 김에다가 열. 야, 원래 이게 누군지를 같이 먹어야. 오. 아, 맛있겠다. 뱃살을 많이 줬어. 이거. 계속 뱃살이야. 오. 이거. 이야. 이건 이제 막장에다가 이렇게. 오. 팜피링. 그냥 이것만 딱 넣고. 자. 그냥 바로 먹어야지. 오. 탱탱. 나 어디 부두가 와서 먹는 것 같아. 그 스타일. 가격이 부담 없으니까 진짜 좋은 것 같아. 오. 하나만 싸주시죠. 아. 우와. 김치를 싹 덮어서. 오. 벌써부터 맛있다. 마늘도 올려주고. 오. 와우. 내가 먹고 싶다. 아. 짠. 오. 묵은지가 제대로네. 얼굴 내밀었어. 오, 용처럼. 짠. 띵. 김에다가 운전한 샥 올려. 마늘만 살짝. 방어를 거의 다 먹어서 굴도 한 접시 주문했습니다. 오, 자, 일어났습니다. 야, 감사합니다. 범위에 와서 반찬을 안 요. 맛있겠다.
이게 오 맛있게 응? 또 짠? 자 띠용 굴도 엄청 싱싱해. 맛있다. 근데 굴도 여기다 먹으면 맛있다. 야. 나도 마스크까지 갖다 줘가지고 이런 김이 슈 더 뻗어야겠다. 이야 김에 쌈장에 야 아 맛있다. 제철 음식으로 그냥 여기는 부산 충무동 해안시장. 현지인이 추천해준 한 노포 횟집을 찾아왔습니다. 두 명인데 먹을 때 있어요? 저쪽 집을 가세요. 저쪽 집이에요? 네. 오른쪽으로 가려는? 오른쪽. 오른쪽에? 골목을 들어간 바로 앞에. 아, 여기 2호점이에요? 네, 아. 그게 1호점. 아, 네. 아 여기 2호점? 아, 여기 사장님 계세요? 예. 아, 그러시구나. 예. 사장님, 오, 예, 감사합니다. 여기 있구나. 1호점. 길가에 2호점은 4인 이상 예약 손님 위주. 여기 1호점은 협수해서 2인 또는 혼밥 손님 위주였습니다. 센터 자리로 안내받았고요. 가장 눈에 띄었던 건 이 시가리. 비싼 몸값 자랑하는 흔히 줄가자미로 불리는 녀석이죠. 오늘 들어왔나 여쭤봤습니다. 이 시가리 있어요? 네. 이 단백질이 큰 거는 아직 안 나요. 아, 작은가? 1kg 미만짜리요? 1kg 미만대밖에 없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가자미 중짜요, 그냥. 예. 자연산 회라고 써 있는 것이 바로 가자미 회. 아침 8시에 문을 열기에 물회, 물메기탕, 대구탕 등 식사 종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북적북적 사람 냄새 물씬 나는 동네 사랑방 분위기였습니다. 스키다시 먼저 나왔는데요. 시장 횟집다운 백반집 반찬처럼 나왔습니다. 특히 요 전이 아주 일품이었습니다. 고맙죠? 맛있겠다. 일단 주스 먼저 한잔했습니다. 보리 주스. 야들이 나이 몇 살인데 지금 지목할 전리가 지목할게. 가만히 일어나야지. 먹기만. 자, 일단. 달다. 달달하니 맛있겠다. 바로바로 끓여주시나 봐. 되게 부드럽네. 이렇게 반찬에 한잔하고 있을 때 가자미에 나왔습니다. 오. 진짜 시기지. 네. 네. 우와. 이쁘다 얘. 55,000원짜리 가자미의 중짜. 예상외로 너무 이쁘게 나와서 놀랐습니다. 시장 노포의 집에서 호텔급 부럽지 않은 플레이팅이 나오다니.
지느러미는 돌돌 말아 내주셨고요. 가늘고 길게 일반회와 뼈꽃이 두 종류로 나왔습니다. 가자미가 예술로 승화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부터 가자미 뱃속으로 푹 빠져보겠습니다. 사각사각? 진짜? 아무것도 안 찍어도 되겠다 얘는. 와, 완전 기름지고 고소하고. 다른 반찬 필요가 없다. 자, 확실히 이게 칼 맛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일등 대선이다. 몇 점? 몇 점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방에 다 몇 점이야. 아이고 하나가 빠졌네. 이거 좀 따가네. 맛있어 맛있어. 그냥 달다 달아. 아무것도 안 떠. 응? 여기 지느러미 하나 살아있다. 아, 남았었어. 와사비를 조금 해놓고. 이제 뼈채 떨어가지고 뼈꽃인가 보다. 가운데 뼈가 있다. 어떨 거다. 새로운 멤버 추가. 초장. 쉬지 않고 계속 달려옵니다. 이번엔 초장과 막장이 만난 그야말로 막장 드라마.
몸이 잘 되죠? 스피드로 마무리 매운탕 가자미 외에 포함된 구성입니다. 와, 서비스인데 되게 실하다. 어머, 오. 아우가 많네. 다양한 제철 생선으로 끓인 매운탕은 어우, 시원해. 어우, 시원하다. 개운하다, 막 맵고 막 그 자극적인 게 아니라. 딱 옛날 분위기 나네요, 여기. 이미 좋아하는 사람들 좋아하고. 네. 깔끔한 사람들은 더 귀여워. 자연산이요. 여기는 양식 안에 자연산이 많아. 나스테 잡혀서. 네. 나스테 먹으라. 와. 그 크게 보여? 네. 해봤어. 안개 자욱했던 군산 무녀동. 한잔하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갈매기도 격하게 호응해줬습니다. 이때 만난 보차와 어르신들. 조개 작업이 한창이셨습니다. 어머니 여기 뭐 파세요? 술안주? 네. 번개도 있고. 이거 뭐 바지락이에요? 라면이랑 칼국수랑 해줘요. 여기 안 해줬다. 바지락 포장. 한번 보자. 야, 우럭도 있고 뭐 광어도 있네. 광어. 근데 여기 먹을 수 있는데 맞긴 맞는 거죠? 이러면 안 되는데 자꾸 웃음이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무녀도 3호 성어 포차. 3호 성어는 배 이름. 지금도 배는 있지만 고기를 잡진 않습니다. 아버님이 먼저 떠나시고 어머님과 아드님이 운영하는 곳. 뭐 있어? 자, 여기는 메뉴판이 아주 혼돈의 카오스였습니다. 한마디로 큰 의미는 없고요. 그날 그날 좋은 거 먹으면 됩니다. 광어와 해물라면 부탁드렸습니다. 무녀도 현지인 회 포차. 부두 앞 포차 분위기 지대로였습니다. 야, 딱 옛날 분위기 나네요, 여기. 이미 좋아하는 사람들 좋아하고. 네. 깔끔한 사람들은 더 귀여워. 옛날 사람이라 이런 거 좋아해요. 배 뜨는 건 아드님 담당입니다. 또 이렇게 바다 앞에서 먹어야 맛있죠. 우와. 야. 새우, 새우. 아, 스키다시 주시는 거예요? 네. 새우를 비롯해서 오징어, 소라도 삶아주셨습니다. 아버님이 계실 땐 직접 고기 잡아 공수했다는데요. 지금은 굴과 바지락만 직접 캐고 계셨습니다. 간단 소주 안주부터 나왔습니다. 덜렁 회랑 초장만 주는 곳도 많은데 좋네요. 아싸. 보라. 짠. 먹물 터진 오징어와 소라. 모양은 거시기에서도 맛탄한 끝내줬습니다. 이번엔 멍게. 이어서 새우. 촬영한다고 맨날 까져서
감사합니다, 마나님. 바닷가 사는 친구 집에 놀러 온 것 같은 푸근한 분위기였습니다. 집에서 해먹는 것 같네요. 해주시는, 집에서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정겨운 도마 소리. 뭐라도 하나 더 챙겨주시려는 어머님의 뒷모습이었습니다. 저희는 주스로 답례할 뿐입니다. 알코올 주스. 굴도 주세요. 오. 아무 때나 안 줘. 있으겠지. 없을 때나. 왜요? 어느 때 없고. 특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 감사합니다. 여기 진짜 맛집이라며 갈매기도 응원해 줬는데요. 광어 나왔습니다. 오, 원래 감사합니다. 부침개도 부침개도 해서 드리는데 오, 내일이나만 그때 하루만 늦게 왔어요. 괜찮습니다. 다음에 꼭 주말에 한번 들려서 부침개 먹어볼게요. 아무튼 광어 윤기가 반드르르. 벌써 아침 500cc 흘려버렸습니다. 투박한 마켓을 상상했었는데 너무 이쁘게 나와서 살짝 당황했습니다. 아, 신기하다. 맛나게 먹어볼게요. 자, 앵까와냐 지느러미. 오, 이야. 이야. 우와. 자, 샤. 띠리리리링. 완전 사각사각 고소하고 완전 맛있다. 아, 나도 인정. 분위기가 난다. 오징어 먹물 때문에 젓가락이 까맣다. 회를 되게 먹음직스럽게 썰어놔서. 자, 이번엔 초장에 초장 맛으로 한번 먹어봅시다. 맛있다. 거꾸로 먹고 있었네. 젓가락을. 젓가락. 이때. 우와, 잘 먹겠습니다. 굴잼 나왔습니다. 포카 엄청 크다요. 어머니 까주실 건가 보다. 전문가의 손님. 야, 이 칼이 뜨거워서. 와, 안 뜨거우세요? 쌍굴인가 보다. 자연산이요. 예. 여기는 양식 안에 자연산이 많아. 나섯 때 다 떠서. 네. 나섯 때 먹으라고. 네. 똥을 맞아. 와. 상큼한 거. 야.
탱글탱글. 그게 보여? 네. 텔레비서, 텔레비서 보면은. 네. 아주 유명하게 보여. 텔레비로, 아니, 화면으로 보니까 컸지? 큰데요, 뭐. 어, 실제로도 되게 통통한데. 와. 어, 이거 세게 붙었어. 오, 뜨거, 뜨거. 자, 또, 짠. 코딱지만 가면 잡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초장 찍었으니 일단 굴 먹고요. 양이 적어 민망해 하셨던 사장님. 딱 좋네, 이거. 한 점을 먹어. 딱 세 점. 귀하신 몸입니다. 어떤 음식이라도 상황에 따라 최고의 한 점이 될 수 있습니다. 흔해도 없으면 귀한 법. 난 묻혀서 그냥 마셔야겠다. 그냥 갈매기 소리도 그냥 나고. 지금껏 먹은 해삼 중에 가장 맛있었습니다. 조금만. 계속 달려보겠습니다. 소주 잔 하면 되겠다. 소주 잔. 오. 자, 자, 주세요. 조금. 와. 자. 굴잔. 오, 넘쳐, 짠. 넘쳐. 짭짤하다, 술이. 요거 먹으면 광어 다 먹었다. 그리고 알콜 열차 계속 달립니다. 간만에 받아냈어. 자, 매단. 최후의 한 점. 러미너미 진러미. 군산 무녀도 시간이 멈춘 듯 했던 부두갑 현지인 회 보차. 맛과 분위기는 5대5. 이상 표현은 없네요. 좋았습니다. 예, 건강하세요. 네, 건강하시고. 네. 버스 타고 마음 편하겠네. 예. 예. 또 여기 오면 또 한번 드릴게요. 네. 네. 안녕. 이 시로 가리가리가리. 또 썼나, 또 썼어. 다른 놈, 다른 놈이야. 여기는 마산 어시장. 어시장 왔으니 회 한 젓갈이 해야겠지요. 횟집 골목. 어시장 안에서도 횟집 골목이 따로 있었습니다. 보는 순간 침 500cc 흘리게 만든 횟감들. 가게가 너무 많아 선택장애 일으켰는데요. 여러 군데 둘러보다가 결정한 것은 새마산 횟집. 볼락 등 자연산 횟감이 많았는데요. 그 중에 이시가리가 좋다 해서 먹게 되었습니다. 사장님, 이시가리 그러면 하나. 아, 어, 저 부가실래요? 예. 우와.
몸값 비싸기로 유명한 줄가자미 이시 가리. 이렇게 좀. 야, 이 시가리. 짠. 이거는 예. 1kg 조금 못 나가죠? 네, 7만. 7만 원? 어우, 그래도 저렴하게 주시네요. 야. 역시 오돌도돌한 게. 그래서 돌가자미, 줄가자미, 돌도다리. 예. 아이고. 조금 떨어진 거죠, 가격이? 예, 조금 떨어진 거죠. 저희 같으면 이런 게 13, 4만 원, 15만 원 들어가죠. 그러니까 뭐 1월 달에는 막 20만 원씩 달라고 그러는데. 요러거나 1kg. 예. 한 마리가. 줄가자미 이시갈이 참 비쌉니다. 하지만 제 값을 하기에 마산아서 한번 질렀습니다. 가끔씩 한번 먹는데 뭐라 하시면 정말 미워할 거야. 내친김에 개불도 주문했습니다. 이걸로 두 마리만 만 원. 한번 물총 쏘는 거 한번. 오. 애기 오줌 싸는 것 같아. 맞아요. 남의 개불 이렇게 좋아. 또 쏜다, 또 쏴. 이건 아주 딴 놈, 다른 놈이야. 근데 요, 물이잖아. 이거 썰어서. 맛있겠죠? 이왕 먹을 거 갑오징어도 주문했습니다. 크기가 커서 한 마리 3만 원. 상당히 두껍네요. 두껍죠. 안 들어갔어? 이렇게 한 몇 번 그래야 얇아. 아. 이렇게 해도 되고 얇게 네. 썰어 살짝 썰어 되고 우리 초밥 하는 것처럼 네. 이거는 두꺼워서 두께로 썰어도 되고. 아 보통 한 세 번 막 와 그 네 겹이네요? 이건 두꺼우니까 커서 작은 거는 크기 따라서 크기 따라서 이제. 한 겹 더 뜨신다. 다섯 겹 뜨시네. 이렇게 얇은 거는 뭐 반만 뜨는 것도 있고 안 뜨는 것도 있고. 우와 국수처럼 나오네요. 이번엔 이시가리. 이시가리. 응? 이시가리. 이시가리. 뱃설 때마다 서걱서걱. 아주 맛있는 소리가 납니다. 저쪽에 지금 물에다 물이 안 들어와. 물을 잘못 넣으신 거 아닌가 싶어서. 신발 신고 들어가는 입식 테이블에 2층으로 된 구조였는데요. 곁들인 반찬 미리 나와 있었습니다. 찐땅콩과 삶은 고구마, 상추, 깻잎, 다진 마늘, 고추, 씻은 묵은지, 와사비, 초장, 쌈장, 양배추 샐러드와 기타 등등등. 딱 시장 횟집의 곁들임 반찬들이었습니다. 드디어 이시가리. 오, 이시가리가리가리. 감사합니다.
2번 타자 갑오징어도 나와줬습니다. 이야. 갑오징어요? 바로 개불로 나왔는데요. 해삼멍게 서비스 주셨대. 멍게라고. 이야. 해삼멍게 서비스로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뻑적지근한 한상이 완성되었습니다. 이 좋은 안주에 이거 빠질 수 없지요. 좋은데. 마늘도 듬뿍. 그렇지. 미숫가루 먼저 하나 샷. 오, 또 모았다. 오. 여우. 아, 이게 뭐예요? 다대기. 다짐이? 뼈 다진 거. 아, 양념. 이렇게 양념을 해서 와. 주시는구나. 응, 묻혀서. 슝. 짠. 계속 나오는 바람에 한 점 먹기 힘듭니다. 드디어 첫 점. 오랜만에 이 시간이 아니라니. 어우, 꼬들꼬들해. 뼛소리가 아주 그냥 샥. 마늘하고 엄청 기름져. 돌돌 말아서. 야, 진짜 막 기름기가 그냥 절절절 흐르다. 너무 기름져가지고 이거 한 잔 안 먹을 수가 없는데. 술 먹으려고 먹는 게 아니야. 짠. 아, 좋은데. 오. 오징어 중에 갑. 갑, 오징어. 우와. 자, 얘도 짠. 얘는 초고추장에. 나도 야들야들 부드러우면서도 그냥 뽀들뽀들 쫄깃하면서 이걸 그냥 개불 개불 꼬들꼬들의 제왕 개불 불불 개불 발라놨나봐. 해삼. 우와. 그렇지. 해삼도 그냥 크게 크게. 찍었어. 해삼도 쌈. 멍멍. 멍게. 와, 이 소리. 신기하게 양념을 해서 주시네.
그동안은 그냥 생짜로 먹었는데. 이 시간이 다짐이 짠. 근데 양념은 처음 먹어봐. 식감이 너무 좋다. 햇잎이랑 같이 먹으면 맛있어. 오, 두툼한 거 봐. 시간이 먹네. 뼈 다짐이에. 갑오징어에. 개불도? 개불. 너무 썩는 거 아니야? 다줘, 다줘. 단어? 해삼. 멍게까지. 오케이. 그 다음이 육종. 육종 세트야, 이거. 우와, 이거만 먹어도 그냥 배부르겠다. 자, 아. 아. 종합 선물 세트야. 이거 땅콩 먹고 싶은 찐 땅콩이잖아. 이제 하나만 까주세요. 우와. 땡콩. 고구마도 있다. 다시마. 마산 어시당 짠. 아, 좋다. 계속 달립니다. 추네요. 이시가리 짠. 여기는 전남 순천시 동해동. 오래된 단독주택이 있어서 한번 찍어봤는데요. 횟집. 다름 아닌 횟집이었습니다. 대관부터 포스 장렬. 청정 횟집. 가정집을 개조한 식당인 듯 했습니다. 진짜 문패도 있는 가정집이었습니다. 2명인데 먹을 수 있어야지. 우와, 완전 옛날집이다. 외경만 허름한 게 아니라 내부 또한 완전 옛날집이었습니다. 전부 개별 룸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요. 분위기상 옛날부터 동네에서 방귀깨나 끼시던 분들 단골로 많이 오셨을 것 같습니다. 동양화 놀이하기도 딱 좋은 분위기. 농담이고요. 뒤에? 뒤에도 있어요? 뒤쪽에도 방이 있다고 그래서 따라가 봤습니다. 우와. 마치 하숙집 분위기. 단체로 회식하면 딱 좋은 프라이빗한 공간. 더 안쪽에는
실제로도 사장님 네 분이 거주하고 계셨습니다. 진짜 가정집 횟집. 제철 맞은 도다리로 야, 결정. 아, 바닥도 한번 보여주세요. 배 한 번만 보여주세요. 배가 새하얀 자연산. 아이고 아이고 이거 피 나왔다. 자, 그래도 봄에는 도다리죠 또. 시끌벅적한 수산시장 횟집도 좋지만 가끔씩 오래된 가정집에 노포 횟집도 아주 매력적이라고 여겨집니다. 30년 넘게 함께 주방을 담당하고 있는 부부 콤비. 그러게 회 뜨는 속도가 다른 집보다 두 배, 세 배는 빠릅니다. 이때 이건 뭔 시츄에이션? 뼈와 머리 통째로 플레이팅 하고 계셨습니다. 매운탕에 가야 할 대가리가 접시 위로 생선 모양 그대로 회를 떠주셨습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머리를 살려서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죽은 것도 구워놔서 팔지 않았는데 그때 죽은 것은 쓰지 않았고. 아, 그러니까 살아있는 거 증명하시려고? 네. 살아있는 거 아직 신경 어디 있어요? 오. 그러니까 더 인기가 더 많나요, 이렇게 지금? 멀리서 왔다고 쥐치 한 마리는 서비스? 서비스 주시는 거예요? 네. 쥐치 또한 대가리 살려서 내주셨습니다. 혹시 보시기에 좀 머시기 하시다면 살만 달라고 하면 됩니다. 거의 2, 3분 만에 완성. 잘 먹겠습니다. 도다리는 깻잎으로 일단 가리고 귀엽게 생긴 쥐치는 상추로 가려졌습니다. 이렇게라도 했더니 마음이 편안해지더군요. 초장, 간장, 와사비. 진짜 준비 완료. 드디어 첫 점.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도다리. 간장 와사비 푹 찍어 마나님 먼저 슝. 저도 한 점 와우. 착착 감기네요. 쥐치도 딸랑딸랑 쥐치회. 인간은 역시 망각의 동물. 먹다 보이 불쌍하게 느껴졌던 도다리 쥐치 대가리는 잊은 지 오래입니다. 쫀득쫀득 맛있어. 광어처럼 도다리 지느러미도 완전 일품입니다. 역시 회는 제철 회가 짱이요. 대끼리 따봉. 4월부터 6월까지는 다리다리 도다리 짜루짜루 진짜루.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마구마구 구겨 넣었습니다. 이번엔 한 방에 세 점씩. 여기에 두 점 더. 부드럽고 쫄깃하면서 고소한 풍미가 있었던 제철 맞은 다리다리 도다리. 저에게 싸주는
만화님의 선물. 아. 이제 탕 끓일 시간. 도다리 쑥국처럼 지났고 미역국 지리가 훨씬 맛있는데. 아, 지리가 맛있어요? 네. 오. 도다리는 자연산이고 담백해갖고 기름기가 없어서. 네. 미역국으로 끓이면 맛있어요. 아이고. 5월 이후에는 미역지리가 대세랍니다. 탕값은 회에 포함되어 있으니 추가 비용 없습니다. 습기다시 없는 대신 기본에 충실했던 횟집. 탕 나오는 동안 남은 회 열심히 먹었습니다. 쫀득쫀득하다. 도다리 폭주기관차 계속 달립니다. 육질이 달다 달어 그냥. 어우. 33년째 회 하나의 진심인 가정집 노포 식당 청정 횟집이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